작물 재배가 어려운 척박한 농지, 비료 남용으로 잃은 땅심, 나노규산이 해결해드린다. 화분과 작물, 특히 벼의 도복 방지, 생육 촉진과 생산량 증대, 세포벽 강화를 통한 병 예방, NS비만의 특별한 나노공법으로 척박한 토양에서 얻지 못한 규산, 칼륨 등 미량 요소들을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크기로 규산을 나노 입자화하여 잎으로 직접 공급합니다. 식물체내 구석구석 빠르게 침투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. 세포벽 강화로 병 예방은 물론 경도 증대와 도장지를 억제시켜줍니다.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수천 명의 사용 후기로 입증된 탁월한 효과. 나노규산, 어떻게 사용하냐고요? 물 20리터 말통 한 통에 소주잔으로 반잔이면 충분합니다. 나노규산 500ml 한 통이면 20리터 말통이 무려 25통이나 사용 가능합니다.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주고 생산량은 높여드립니다. 나노규산, 작물 생육 시기별 사용법을 알아볼까요? 벼, 보리, 밀 등 화분과 작물은 육묘기 1회, 생육기 1회, 성숙기 1회 살포해 주시면 뿌리 활착과 미질 향상 효과를 동시에, 사과, 배, 포도 등 과수는 수정에서 수확까지 10일 간격으로 살포해 주시면 비대 효과 및 당도 착색 증가, 고추, 배추, 무 등 채소 작물은 육묘기에서 수확까지 10일 간격으로 살포해 주시면 뿌리의 활착이 증진되고 비대 효과와 경도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잔디는 매월 10일 간격, 한 달에 두 번이면 뿌리 활착 증진은 물론 내담 압성에 탁월합니다. 건강한 농작물이 주는 건강한 믿음. 나노규산이 그 믿음을 지켜드립니다.